비행기 탑승이 아예 안 돼요? 네, 아예 안 돼요. 네. 수속이 아예 안 돼요. 슈퍼라이언들 2005년 공연이었어요. 그때 보고 막 와 비보이 하고 싶다 하고 옛날에 어릴 때 연습실 찾아갔었거든요. 했을 때 오토바이 여기다 실어가지고 제주도 왔었는데 이제는 또 제주도를 떠나네. 제주도에 분명히 혼자 왔는데 이렇게 둘이 돼서 나갈 줄은 진짜 꿈에도 상상 못했어요. 출세했다. 야, 이런 유조무차도 대여해준다. 저희 3등 객실을 하긴 했는데 3등이고 1등이고 6등이고 강아지가 아예 안 된대요. 방에는 있을 수가 없어요. 왕기 왕기. 너 왜 이렇게 나약해 보여? 낑낑거리지 마. 진짜 살이 나고 간장. 너 많이 먹었다. 아, 맛있는데? 물에다가 레모나 섞은 맛? 물 사러 갔다. 이때 와? 이게 갑자기? 뒤에 바지 뒤인데. 패션 리더가 되겠구만. 마신 소리야. 아니 끝났어 오빠. 끝났어. 응 끝났어. 되지야? 응 끝났어. 알았어. 응 했어. 그 대장도? 응. 알았어. 했어. 나 수술했지. 뭐? 이 수술? 오 했어. 어깨 좀 빼봐. 안 한 거지? 했어. 차도 사고 싶어. 차. 차? 어떤 차 사고 싶어? 스타디아 캠핑카. 더 이상이야. 더 이상이야. 그래. 더 이상은 없다. 내가 큰쪽. 놀랍게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. 서로 따지면 거의 지금 한우 투풀이야. 엄마 잘 갔다 올게. 이사 잘하고. 나 기도해. 뭔 기도해? 대출 잘 나오게 빨리. 대출기도? 대출기도. 우리 어머니가 금융테라피를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. 금융치료가 절실합니다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. 아멘. 갔다 올게. 놀고 올게. 귀엽다 이거. 아 저건데 와, 시작부터 딜레이인데? 지금 1시간? 이 경유 괜찮나 이거? 와 지금 처음 알았는데 캐나다를 경유를 하는데 비자가 필요하대요. 와 큰일 났다 씨. 2시간 남았는데. 캐나다 비자 받는 방법. 와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. 방법이라고 쳐야 되는데 너무 급해서 방젖이라고 쳤어. Do you have passport issued by France? 프랑스 여권이냐는데 나한테 아니요. 와 딜레이 된 게 다행이지 딜레이 안 됐으면은 바지에 똥 쌀 뻔했네. 근데 지금 이게 결제는 됐는데 메일이 와야 되는데 딱 1시간 남았어. 1시간 안에 이 비자 승인 메일이 와야 되는데 아 큰일 났네 진짜로. 왔어? 뭐가 왔어? 나 뭐가 왔어? 왔어? 이거 맞는 거 같지? 맞지? 아니다 검토가 진행 중이래잖아. 나도 그런 거 같아. 72시간 이내에 알려드. 와 이거 똥줄 탄다. 이게 너무 무섭다. 72시간 내에 답변해드리겠습니다. 근데 이거는 그냥 그거지 자동 응답이지. 여태까지 외국 다니면서 공항에서 지금 제일 쫄려? 제일 쫄려. 지금 저기 커플도 우리보다 지금 더 늦게 이 사실을 알고 지금 부랴부랴 신청을 하려고 하고 있는 거고 만약에 안 나오면 어떻게 되나? 티켓 사신 곳에서 여정을 변경하셔야 되는데 미국을 경유해서 가시거나 아니면 직항으로 바꾸셔야 돼요. 내일 가게 되면은 근데 1인당 48만 2천 원씩 더 내야 돼. 200만 원이 넘어가는 거네. 헐랭방구. 엄마가 기도하라 그랬죠.
왔다. 진짜? 왔어? 이게 뻥이야. 정말 미안해. 만약에 안 나오면은 비행기 탑승이 아예 안 돼요? 네, 아예 안 돼요. 수속이 아예 안 돼요. 내일 걸로 바꿨는데 네. 내일까지도 승인이 또 안 떨어지면 왜냐면 최대 72시간이라서 네. 그거에 대한 개런티는 못 들어요. 그러니까 이게 약간 도박이라서 네, 약간 근데 도박인데 승인 안 되면 100만 날라가고 저번에 어떤 한 사람은 바로 나오고 한 사람은 안 나와가지고 여행 포기해야 되나 이랬는데 거의 막바지에 딱 나와가지고 갔대. 항공편에 취소되거나 30분 이상 지연 관련 조건 촉촉하는 경우 무료 취소가 가능합니다. 30분 이상 지연도 1시간 지연됐잖아 우리. 지연 결항 증명서. 캐나다 경유인데 그게 비자가 지금 승인이 안 나가지고요. 그 1시간 지연이 됐잖아요. 그 지연 증명서를 뗄 수 있나요? 걱정하시지 않으시면 지연 증명서는 따로 어, 왜냐면은 제가 이제 그 구입한 사이트가 있는데 여기에서 취소를 하려면 수수료가 되게 많이 나가요. 30분 이상 지연했다는 걸 증명서를 내면은 취소 수수료를 안 받는다고 해가지고 지연이 된 게 사실이니까 그거를 받을 수 있나 해서요. 네. 그래요? 네. 그러면은 변경으로 해주세요. 일단 ETA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. 그러면 제가 여행사랑은 아무것도 안 해도 되나요? 안 하시는 게 좋아요. 네. 아, 알겠습니다. 뭐 문제가 없는 거죠?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여행사랑? 네. 승인 나면 승인 났다고 하시고 네. 오늘 안에 나면 밤에 주셔도 되고 네. 내일 가는 게 제일 좋아서 답장이 네. 일찍 안 갈 수도 있는데 저희가 네. 아침에는 하나는 다 높았어. 네. 비자 승인됐어요. 근데 우리는 버스예요. 비행기가 아니라. 류쌤도 왔네요. LA 좋다. LA 숙소 좋은데? 그치? 숙소 잘 잡았지? 저기가 그 라라랜드 찍었던 곳이야. 저 노을이 보이지? 내일 카운터 나오시면 바로 예약 변경 도와준대. 2시까지. 오케이. 내일 갈 수 있다. 방을 아주 신중하게 고르네? 자리를 맡겠다고. 핸드폰이랑 지갑을 여기다 올려놓고 자리를 맡았어요. 한국이니까 이게 가능하긴 한데 외국에서 이러면 자리를 맡는다고 지갑이랑 핸드폰을 올려놔? 야, 어떡하려고 그래? 다 털리려고. 어, 티켓이 나왔어. 헐랭방구. 그렇게 말한 거 아닌데. 어떻게 하는 건데? 헐랭방구. 뭐가 달라? 거의 다 왔어. 야, 저런 트럭 보니까 미국에 온 것 같다. 그 여기 LA에 살고 있는 아는 동생이 있는데 동생이 데리러 온다고 해가지고 지금 기다리고 있고 미국 입국 심사. 어? 어? 에이. 안녕하세요. 에이. 형사 고맙다. 아니에요 형. 형 오시는데. 얼굴이도 되게 성숙해졌다. 아, 네. 완전 형 그때 R16 때 한번 뵙고 연습실에서 몇 번 뵙고. 그니까. 안 뵀으니까. 아, 진짜 오랜만이야. 일단 내일 그럼 그 K타운에 있는 비보 연습을 가시고 금요일이나 토요일 도중에 가시겠어요? 아, 잼을 좋지. 드릴게요. 그러니까 사실 뭐냐면은 네. 그 팝핑 하시는 분 중에 금세 씨인가? 금세. 네네네. 네. 그 뭐야? 맨날 잼하더만. 그 올스타일 연습하는 곳이 있어요. 매주 토요일마다 하는데 내가 이제 가겠다고 네네. 얘기했더니 이제 곧 프랑스 간다고. 오. 오늘 오면 된대. 오늘이요? 오늘. 오늘 가야겠습니다. 그래가지고 내가 오늘 간다 그랬거든. 밤 11시인가? 네, 늦게 시작해요. 금세 세션에 되게 네임드인 비보이들, 비보이들의 올장난 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. 그분이 여기서 되게 커뮤니티도 많이 케어해주시고 세션도 하신다 그래서 그분 이름을 따서 금세 세션이라 하거든요. 아, 금세 세션이야? 네네. 그래서 형 오늘 거기 가시겠어요, 같이? 어, 좋지. 너 같이 갈 수 있어? 저도 뭐, 저 일 때려쳐서. 어, 나이스 타이밍. 아, 아닙니다. 형들한테 되게 어릴 때부터 많이 배우고 케어를 받아서 당연히 기상 형이랑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나는 얻어 걸린 거야. 샤라우트 그냥. 수영 형. 역시 형. 오 미국. 이제 여기 이제 코리아타운에 입성했습니다. 차도 소울.
나 LA 왔으니까 또 맛집에서 또 밥을 먹어야 돼. 12번? 야, LA 북창동 순두부 웨이팅 있네. 내가 여기 미국까지 와가지고 한국 음식 웨이팅을 해. 주말에 여기 앞에 라인 호텔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막 클럽 행사를 하거든요. 옛날에는 북창동이 막 24시간이었어요. 이제 연습 끝나고 와 오면은 진짜 막 다 꽐라된 막 백인 순두부 먹고 있고. 김치. 아 이게 미국이라 그런지 순회지가 잔뜩 들었네. 아우 내가 하면 되는데. 제가 그 처음 알게 된 게 캠블 라이언들 2005년 공연이었어요. 그때 보고 막 와 비보이 하고 싶다 하고 옛날에 어릴 때 연습실 찾아왔었거든요. 8년인가 미국에 있다가 한국에 대한 조사를 하다가 처음 본 거죠. 아 진짜 너무 맛있다. 아, 너무 맛있었는데 10만 원. 너무 고맙다 그치? 진짜 아니었으면은 뭐 버스 타고 뭐 난리 났을 텐데 이거 짐 다 메고 갬블러이길 참 다행이다. 오늘 밤 11시에 요 근처에서 아 뭐가 있대요. 아무튼 거기를 또 나갈 건데 한 3시간 남았거든요. 그래서 좀 쉬고 그 다음에 이동을 하려고요. 비싸우 자자 에리 닭갈비가 너무 맛있었어.